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번호가 이게 맞나? 사엽 씨 잠깐 와봐요. 예, 대리님. 그 어제 공유해준 기획안 있잖아요, 이거. 아, 예. 이게 다 좋은데 이제 근거가 없어요. 아. 데이터도 없고 글만 적혀있으니까 그래프 같은 거나 어떤 숫자나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혹시 이것 때문에 어제 야근한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차라리 물어보고 하죠. 다 알겠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겠네. 아니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획을 어떻게 하냐고. 아, 안 되겠다. 이건 말해야겠다. 대리님,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도 않으시잖아요. 물어보면 짜증내시거나 아직도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면서 눈치 엄청 줄거면서 그리고 어제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겁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아, 그리고 저희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 업무도 아닌데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셔야죠. 아, 나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나 진심으로 사과. 맨날 표정도 안 좋으셔가지고 사람 겁이 나 먹게 만들고 말이야. 아, 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빨리 배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심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꼭 그때는 안 떠오르지? 사연 씨, 그거 보완해서 들어가야 돼, 회의. 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네.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회사 양식 같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신경 써야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커피를 사 마셔야 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 아로 드릴까요? 네, 그럼 뭐 일단 부탁. 금방 탑니다. 커피 타기 전에 먼저 기획안을 좀 쓰지. 결국엔 내가 쓰겠네. 사람 잘못 건드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거 조금 나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도 안 깨겠다. 이거 물에 풀리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거의 매물인데 그럼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지독하게 만들어. 여기 있습니다, 대리. 아, 고마워요. 잘 마실게.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밍밍해? 다시 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나름 부드럽고 괜찮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가도 돼요. 예. 커피를 사야겠다. 모른다, 모른다. 얘가 진짜 한방 보겠다. 잠 안 깨가지고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다가 머리 파가지고 다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표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진짜 개구리인데. 사엽 씨. 저 아닌데. 네, 사엽 씨 부른 거 맞아요. 그, 잘 못 들었습니다. 그 회의 자료랑 거래처 내역 그 프린트한 거 어디다 놨어요? 그게 아직 이제 기억이 자주 안 나면 메모를 좀 하던가 해요. 기본은 지켜야지. 포스트잇에 적어두겠습니다. 그 회의 전에 돌아올 테니까 프린트해서 제자리에 놔요. 네, 금방 뽑아두겠습니다. 회의 시간 아직 남아서 좀 이따 뽑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 자꾸 바보 만드는가. 누가 언제 까먹은 적이냐고. 그렇지, 내역도 겸사겸사 그때 뽑으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줄게. 난데 너 프린트 할 거 없냐? 프린트? 프린트 할 게 있냐고? 뭐 아무거나 뭐 개인적인 거라도 있잖아. 뭐 가계부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뭐 주민등록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뭔데? 왜 그러는데? 아니면 너 우리 친구들이랑 찍었던 옛날 사진 같은 거 혹시 벽에 붙여놔?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딘데? 뭐 사진관이야? 회사야. 일단 뽑을게. 내가 설마 회사에서 사진을 뽑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 못했을 거야. 오,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네. 아니 근데 이런 식이면은 그냥 사진 뽑을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회사에서 뽑으면 되겠니? 이러다 진짜 토너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회사 돈이 그냥 줄줄 새 나가는 건데 이거 심지어 이거 토너도 대리가 직접 갈아가지고 나중에 기차 아침에 쓸 때 쌤통이다 쌤통이야.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거들어가지 이렇게. 지금 저 얼마나 뽑는 거예요? 벽에 붙이고. 뭐라고요? 여유 있게 뽑아서 벽에 붙여놓고 이제 복습으로 하면은 좀 기억이 잘 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뽑아요. 네, 여기까지만 뽑으면 끝입니다. 눈치 개없다. 벌써부터 돈은 교체 생각이 살짝 예민해진 것 같은데 아직. 사엽 씨, 우리 그 회의 들어가야 돼요. 빨리. 네, 제 차례는 끝났고요. 이제 곧 기획안이 나올 차례입니다. 용지도 사야겠네. 들어와. 사엽 씨. 사엽 씨, 책상 흔들려. 책상 흔들린다고. 예.
그럼 이번 분기 영업 기획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폰트 깨진다. PDF로 줘. 아, 그 어디 나왔더라? 아이고, 찾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소비자들의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해서 동향 파악을 네,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랄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많이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는 아, 좋겠다. 했는데 저희 회사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생했고 그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유대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엽 씨? 대표님 커피 드실래요? 아, 갑자기? 피곤해 보이셔서 제 것 하는 김에 겸사겸사 타려고. 어, 그래요. 뭐 알겠어요. 뭐 한 잔 금방 탑니다. 야근까지 해가면서 준비했는데 감히 하품을 해. 도대체 쓰지도 않는 기간을 왜 만들려고 시킨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다시는 하품 안 나오게 해줄게. 마시는 순간 심장 벌링거리게 되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당뇨걸리면 어떡하나. 건강 안 좋아지. 사엽씨 커피 3개 아니 그 3잔 타고 있었습니다. 난 됐어요. 그 탕비실에 간식 없던데 뭐 사엽씨 좋아하는 걸로 좀 사올래요? 바람 좀 쐬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커피만 드리고 바로 사오겠습니다. 사엽씨는 걔 동공이 자주 풀리는 것 같아. 이건 기회야. 뒤통수를 한 바다 세게 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표님 커피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진짜 다 왔네. 아유 잘 마실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야 커피가 왜 이렇게 걸쭉해 이거. 다시 타볼까요? 아 그냥 마실게. 일하러 가요. 커피가 왜 이렇게 죽 같아 이거. 지루해.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보여줄게 어떤 사람인지. 아니 먹고 싶은 거 사야지 왜 이런 걸 샀어요. 하, 이거 한 번은 되는 거예요? 그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왜 거기서 뭐 해야 돼? 왜 이게 또 뭐야? 아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상엽 씨한테 탕비실 간식 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간식들이 조금. 탕비실 간식으로 이걸 샀다고? 그 먹고 싶은 거 사라고 하시길래 또 사온 거긴 하거든요. 박하사탕 이런 걸 먹어요? 아 네, 옛날부터 그 박하가 입이 상쾌해지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거 상엽 씨는 뭐 씨앗도 먹어요? 아 이 씨앗이었구나. 탕비실에 남으시면 거예요. 아, 홍삼 캔디를 좋아한다고? 간식은 내가 사야겠다. 제가 또 홍삼 향을. 아 똑바로 말해봐. 홍삼 캔디를 좋아한다고? 그게 죄송해요. 이 친구 취향이 나랑 비슷하네. 나도 이거 좋아해. 아, 굉장히 독특한 친구야, 그치? 머리도 길고. 범상치 않았다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유들이 홍삼 캔디 안 좋아하나?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 건 나는 별로 안 맞네. 되게 상엽 씨가 먹어본 걸 유들이가 먹어. 뭘 봐요? 아, 대표님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어, 그래. 아, 나 어떻게 저런 걸 사왔지? 아, 여기. 네, 고마워요. 대리님도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난 받아야 할 것 같다. 하나만 줘봐. 이게 또 먹다 보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서 잔향이 아주 오르갑니다. 잔향이 나요? 원래 삼차 들어가는 것들이 다 건강에 좋은 거야. 이거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인삼, 홍삼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야. 이거 집에 갈 때 좀 챙겨봐야겠다. 이거 이따가 좀 남겨줘요. 가져가게. 예. 이거 탕비실에 빨리 정리해놔요. 깔끔하게 정리해놓겠습니다. 진짜 위험했다. 이거 꽤나 이상하죠. 한참 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거 다 별로. 이거는 먹는 순간 입에서 홍삼 냄새 지리겠다. 탕비실까지 오기도 싫겠다. 어쩌면 와봐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 공간 자체를 파괴해버리면. 사발면이랑 육개장이 있었네. 이건 챙겨서 먹어야겠다. 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어요. 다들 고생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간맥. 간맥. 간단하게 맥주. 맥주 한잔 어떤가? 사엽 씨는 어때요? 아, 제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고요. 1년 전에 잡은 약속이었어요. 1년 전에 약속을 잡았다고? 정말 불알친. 오래된 친구여가지고 중학을 만나서 뭐 하는데? 밥도 먹고 추억도 나누고. 말이 되는 소리. 어떤 추억을 나눠? 오늘은 목욕탕 가기로 했어요. 회사랑도 추억 쌓고 해야지. 출근 할 것 같습니다. 언니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아,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 어려운 것 같아. 머리를 기르질 않나? 뭐 1년 전에 약속을 잡질 않나? 그치? 그럼 일단 저랑 가시죠. 그러자고. 그럼 제가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적당히 하다 들어가요. 야근하지 말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합시오. 어이, 출출하네. 우와, 이번에 진짜 위험해. 막 내가 회식을 안 가는데 이걸 믿는다고? 아니, 어차피 친구도 없어가지고 약속도 없는데. 저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 눈빛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혼잣말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어떤 것 같아? 대표분들 홍삼 깨지 먹어가지고 그 단둘이 바로 앞에 있으면 썩은 냄만 맡고 어떻게 하냐, 대리나.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이라 또 잘 경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들이가 그렇다는 거. 내일은 일부러 늦게 일어나서 5분 지각해야지.